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배혜민 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테크의 기본은 절제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ISA는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입하면 좋은 절세 통장입니다. 오늘은 ISA 통장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쉽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만 19세 이상이라면 이제 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 어떤 상품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ISA는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꺼번에 담아 운용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며 연 2천만 원 이내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을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 배당 소득세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서민형 및 농어민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0만 원 초과 이익분에는 9.9% 분리과세하고 계좌의 상품 수익과 손실을 총산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계좌처럼 이익을 본 모든 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계좌에 들어있는 모든 상품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더 큽니다. 손익을 통산해서 따지다 보니 매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ISA 계좌를 통해서 직접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고배당주와 ETF를 담아야 되는데요. 만약 중개형 ISA를 선택해 직접 투자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배당주를 많이 담는 게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지만 ISA 계좌는 배당금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 원이 넘는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도 9.9%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고배당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눈여겨보는 것도 ISA 계좌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거래는 할 수 없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 차익의 15.4%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때 ISA 계좌를 통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 20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2025년부터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만 이제 IS는 발생한 이익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에는 일반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내 매매 차익은 22%, 3억 초과 매매 차익은 27.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다면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이익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되므로 지금부터 시작해 미리 만들어 한도를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납입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 혜택 적용된 부분이 또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ISA 계좌 똑똑하게 쓰시려면 가입기간 납입한도 확인이 필수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하며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과세 혜택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ISA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전 금융권에서 1인당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서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중개형 ISA 계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ETF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